모든 교회는 내가, 그래서 나라는 건 그리스도죠.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. 경고하시는 거예요. 나 니네 속 다 보고 있어. 나는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. 행한 대로예요, 여러분. 믿은 대로가 아니고 행한 대로예요. 믿음을 행으로 입증해야 돼요. 그 행으로 드러난 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. 나 예수님 믿어. 그런데 성령의 뜻은 안 지키시죠? 딱 그 정도 믿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다 말할 정도 믿음. 믿고 다닌다고 말할 정도의 믿음이지 행으로는 전혀 안 나오죠. 자, 안 속습니다. 하느님은 왜?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너희들한테 그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.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고 마태복음에 다 나오죠. 그 얘기는 뭐예요? 그러니까 행으로 보여줘 이거예요. 나 믿어? 그럼 행으로 보여줘. 진짜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성령이 안 꺼지고 선이 나오고 악이 물러가야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정신승리해가고 있습니다. 믿으면 돼.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. 뭐 행한다는 것들 그거 다 바리새파야. 아무튼 뭐 그 지옥 가서도 그렇게 계속 떠드실 수 있는지. 그 이런 영적인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. 이거는 칼 같습니다. 일단 그 이 성령으로 얘기해 놓으신 말씀 있으면요 무섭게 들어야 돼요.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. 무섭게 들어야 돼요.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. 너희 마음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법이 승리했는지 마귀의 법이 승리했는지 난 다 꿰뚫어 보고 있다.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. 무서운 얘기죠.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교회 신도가 줄어듭니다.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아도 못해요.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그 힘들어서 일주일에 힐링하려고 왔더니 자꾸 겁을 줘. 그래서 왜 돈 내고 내가 자꾸 협박을 듣지? 하고 다른 교회 돈 내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. 천국의 노른자 땅을 우리가 분양 받았습니다.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.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 썼는데 막 협박을 하면 싫죠. 자본주의 사회에서. 마귀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죠. 그런 논리만 듣고 싶어 하신다면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.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. 무서운 분이죠. 너희 속 생각 내가 다 알고 있어.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. 뭐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겠어요? 하나님이 다 꿰뚫어보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.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내가 다 보고 있어.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. 사도의 입장이잖아요. 지금 요한이라는 사도의 입장이에요.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. 하나님이 보고 계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예수님이 다 지금 내 안에서 날 보고 계시나?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섭죠. 그러니까 그 정도로라도 좀 겁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죠. 내가 다 보고 있어. 사실은 하나 성령이 보고 있잖아요. 지금 매 순간 여러분이 혼자 빈 방에서 뭐 하는지 성령은 다 보고 있어. 짜릿하죠. 이런 얘기 들으면.